저는 굉장히 수려한 진행 솜씨. 이게 뭐 경륜이 또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, 경험과. 그래서 좀 나이가 꽤 있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. 몇 년생? 저는 93년생. 어? 박띠입니다. 아, MC 경륜은 한 몇 년? 저는 올해로 이제 8년 차. 와, 오래 하셨군요. 아니, 어떻게 하다가 여기 그러니까. 하시게 된 거예요? 사실은 위석 형님을 좀 보고 꿈을 꿨었던. 아, 진짜?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 4년 전에 있었던 그 팬미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꿈이. 아, 네. 그렇지. 그때 사실은 MC 서비 씨가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참 그래도 잘 다행히 끝났던 기억이 있었는데. 대학생 때부터 그럼 진행을 하신 거예요? 네, 맞아요.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그 돌잔치 MC를 했었고. 대박이다. 그때부터 네, 기업 행사, 뭐 학교 행사 이게 입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축제 MC로 좀 자리 잡게 된. 지금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대학 네, 맞아요. 5월부터 이제 시즌이고 지금은 이제 OT 시즌, 입학식 시즌이라서. 아, 그럼 지금도 진행? 바로 어제 보고 왔습니다. 어디서요? 네, 연성대학교 OT를 진행하고 왔는데 예. 뭐 저의 좀 전매특허인 연애 편지가 또 하나 해가지고 네. 그냥 제가 딱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를 좋아해요. 지금 점프하신 남성분 앞쪽을 보시겠습니다. 내가 얘기해 줄게. 즉석으로 이제 신입생 두 분이 네. 만남이 좀 이루어졌어요. 아, 서로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.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연결시켜주면서 재밌겠다. 요즘 또 그 축제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, MC섭? 아, 걸그룹 어떤 분들이 또 빼놓을 수 없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뉴진스? 그렇죠, 뉴진스, 르세라핌, 아이브. 아, 그래. 맞아요, 맞아요. 그분들이 어느 학교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 축제가 이 정도 퀄리티라는 자부심이 있어. 우리 학교 르세라핌 와? 안 와? 우리는 와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대화를 좀 주고. 맞아.